지은 씨.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 이젠 툭 치면 나오죠? 당연하죠. A, B, C, D, E, X, O. 딩동댕. 맞습니다. 엑소의 백현 선배님이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뮤직뱅크에 찾아오셨는데요.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엑소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렸을 텐데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재미있게 오늘 무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캔디 소개 부탁드릴게요. 캔디 일단 트렌디한 R&B 곡이고요. 그 가사에는 저의 다채로운 매력을 정말 위트 있는 가사에 비유한 그런 곡입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의 그 의상 컨셉이랑 그리고 네. 또 이제 멜로디 그리고 오? 가사 춤 네 가지가 되겠네요. 혹시 그렇다면 포인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bubble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와, 네, 네 너무너무 멋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에서 백현 씨가 강력 추천하는 수록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던지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네. Every single night 떠올려 널 눈에서 fire 넌 매일 그 바다 속에 헤엄하는 스쿱 다이버 yeah. 와, 번지 정말 감미롭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컴백과 동시에 1위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어떤 1위 세리머니 공연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께서 제 티저 사진 중에 한 장 그 컨셉인 립스틱을 바르고 약간 번진 듯한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위를 한다면 립스틱 번진 느낌으로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무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엑소 백현 씨의 번진 립스틱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최초 공개 저 백현이의 캔디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